굿샷! 어, 이거 미쳤다! 옵사? 와, 아~ 미쳤다, 와! 와, 언빌리버블 패스인데? 감이 좀 좋았어요. 로베르토 마르티네즈 EPL 경험 있죠? 월드컵 4강 갔었죠? 그리고 또 조원희 선수처럼 코리안 리거와 함께 한 적이 있었다. 그러면 토트넘에는 역시 로베르토 마르티네즈다. 쏴! 아까비! 야, 이런 시원한 슈팅 좋다! 진짜 잘 막았다. 어, 지금 많이 세게 부딪혔어요, 지금. 어우, 되게 세게 부딪혔어. 괜찮은가? 어? 아, 오른쪽 팔도 조금 좋지가 않은가 본데? 어, 들어왔다. 와, 베일. 와. 야, 이 오리에랑 베일. 베일은 베일이긴 해. 야, 센스 있다, 센스 있어. 파울! 파울 밀었잖아. 흥민이 한번 찾아. 야, 한 번만 찾아! 아, 케인 베일인가? 아, 진짜 흥민이 한번 참으면 진짜 소원이 없겠다. 이거 봐! 아, 짜증나. 자, 죽이 못할 때 짜증나. 흥민이 맨날 푹도 안 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토트넘과 셰필드 경기. 네, 예, 아, 전반전 끝났습니다. 네. 네. 스코어는 1-0. 가레스 베일의 득점으로 토트넘이 리드하고 있습니다. 먼저 셰필드의 경우에는 이미 이번 시즌 강등이 확정됐고 셰필드의 신화를 함께 쓴 크리스 와일더 감독은 이제 셰필드 중간에 떠났죠. 그렇군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있는 팀은 아닙니다. 그래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반드시 승점을 따야 합니다. 왜냐하면 산술적으로 아직까지 챔피언스리그 티켓의 가능성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왜냐하면 4위에 위치해 있는 팀은 투헬의 첼시인데 이 팀을 끌어내리고 지금 토트넘이 올라가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나 남은 경기들에서 결과에 따라서 유로파리그행 티켓은 딸 수 있을 가능성이 아직 충분히 있습니다. 그 위쪽에 있는 웨스트햄 리버풀과 승점이 1.1점씩밖에 나지 않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까지는 달려봐야죠. 자, 그런 상황에서 셰필드와 경기는 당연히 승점을 따야 되는 경기인데 일단 선발 라인업을 보면 요리스 나왔고요. 왼쪽 레길론, 오른쪽이 오리에, 다이어랑 토비가 나왔습니다. 다이어랑 토비, 그러니까 특히나 다이어에 대해서는 약간 이 라이언 메이슨 감독이 좀 지속적으로 쓰고자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빌드업에 대해서 후방에서 센터백들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호이비에르, 로셀소가 중원에 있고 왼쪽 손이, 오른쪽은 베일, 가운데 오늘은 델레알리가 머리를 바꾸고 선발 출장을 했고 최전방에는 해리케인이 있습니다. 델레알리가 경기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좀 얼타는 느낌이었어요. 패스도 잘 안 되고 그러다가 그 후부터 약간 몸이 좀 풀렸는지 그 델레알리 특유의 어떤 키핑이랑 기술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뭐 답답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죠? 몇몇 장면에서는 이전에 델레알리의 모습을 조금 확인할 수 있었던 그죠? 그런 드리블이나 테크닉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역시 데스크라인 이 어떤 왜 얼마나 위력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슬쩍슬쩍슬쩍 나왔는데 그 데스크라인 중에서 에릭센이 빠졌다. 에릭센은 물론 또 인텔에 가서 스쿠데토를 땄는데 오늘 박찬호 해설위원이 거기서 좀 재밌는 드리블 발치 이 빠진 것 같은 경기력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가레스 베일의 득점 장면을 보면 오리에가 잘 찍어 올려줬고 가레스 베일의 클라스를 볼 수 있는 득점이 나왔습니다. 베일은 아마 이번 시즌 끝나고 토트넘에 남는 것보다 이제 복귀를 하게 될 텐데 아까 이제 주원영이 중계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베일이랑 손흥민이랑 케인이랑 이 세 명의 공격 라인의 어떤 퀄리티만 본다면 챔피언스리그 티켓에 도전할 수 있는 지금보다는 좀 더 가깝게 그 정도의 경쟁력은 보여줬어야 하는데 좀 아쉬운 게 많다.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수비적인 불안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중원에서 좀 받쳐주지 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리고 사실 이 베일과 손흥민 그다음에 해리케인의 이 조합이 너무 이제 중요한 경기에 간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공격 포인트가 다 가동이 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었고 네네. 베일이 또 이제 컨디션 난조나 부상들도 있었으니까 네. 그래 그런 좀 아쉬움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베일의 공격 포인트 기록이나 손흥민의 공격 포인트 기록이나 해리케인의 공격 포인트 기록을 봤을 때는 정말 어느 정도만 받쳐줬으면 챔스권을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아쉬움은 분명히 들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선수단 전체의 밸런스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지금은 라이언 메이슨이 대행을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무리뉴 감독의 전술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게 좀 남는다라고 보면 되겠고 근데 뭐 오늘은 전반전에 큰 문제 없이 뭐 경기가 되게 재밌고 유리하게 풀려가지는 않습니다만 하고 있고 리드하고 있고 손흥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죠. 오늘 소니 일단 스탯 보겠습니다. 공격적으로는 슈팅 하나 키패스 두 개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패스 성공률은 100%네요.
18개를 해서 뭐 많은 패스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리고 터치는 25번을 했고요. 근데 손흥민 선수 오늘 전체적인 어떤 움직임을 봤을 때 굉장히 가벼워 보이고, 또 우리가 이제 손흥민 요즘 너무 패스만 하려고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슈팅을 때리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근데 오늘은? 오늘 또 과감한 왼발 슈팅 했고 뭔가 오늘도 좀 잘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최근 경기들 한 달에서 한 두 달 정도 조금 안 좋은 느낌이 사실 있었어요. 소극적으로 바뀐 느낌도 좀 있었는데 최근 다시 몇몇 경기들에서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라이언 메이슨 감독은 아직 맡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감독의 뭐 전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 이전의 토트넘 경기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공격적인 어떤 방향과 공격적인 전술을 쓰고자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손흥민은 좀 유리한 부분이 있죠. 중간에 한번 크게 부딪히고 난 다음에 발목 쪽이었나요? 발에 한번 밟혔잖아요, 오른쪽. 그리고 난 다음에 손에 대해서도 조금은 통증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행히 뛰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행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이 손 부상 지난번 다가오고 난 다음에도 경기를 좀 뛴 적이 있었잖아요, 한번. 엄살을 피우는 스타일의 선수가 아니라 웬만하면 뛰려고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좀 잘 이 통증이 있으면 경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본인 이 몸 컨디션은 본인이 제일 잘 아니까. 예. 자, 토트넘 중에서 제일 많이 뛴 선수는 델레 알리였습니다. 6.15km. 두 팀을 합쳐서도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뛴 거리를 보여줬고요. 스프린트도 델레 알리가 가장 많이 했습니다. 소니는 4.93km를 뛰었고 스프린트는 3번 이렇게 뛰었습니다. 후반전에 이어가죠. 네. 네. 야 뭐야? 야 이건 얼굴을 밟았어. VAR 퇴장 아니야? 나 이거는 뭔가 약간의 좀 고의성을 아니야 저거? 노 레드카드라고? 이걸 레드카드를 안 준다고? 하여튼 씨 흠이다! 꽂아 넣어버려 그냥! 스타릭! 우와! 그래 내가 오늘 손흥민 가볍다고 했잖아. 자 로셀스한테 한번 저 뭐야 보여줘. 이것도 저기 캐당을 하는 거 아니야? 자 하죠. 오비네요. 흠이라! 사실 가끔 이제 주원영이 본인이 졸릴 때 이제 소리를 지를 때가 있습니다. 아 경기 보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 아니라고. 너 왜 뭐함해? 이거 봐 이런 거 지금 경기 보기 굉장히 아 진짜 나 경기 못 보겠구만.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올해 당 떨어졌나 봐요. 축구하다가 이 정도로 먹방하는 건데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추르 먹나요? 고양이야? 우 피했다. 와. 나이스. 야 골대 찍겠다 찍겠어. 와 어떻게 저렇게 하지? 와 야 베일 오늘 뭐 그냥 야 헤드트릭. 예 와, 옛날 베일 보는 거 같네. 예. 와 근데 어떻게 저렇게 슈팅을 잘 때리냐. 와 뭐야 오늘 골잔치다 골잔치. 와 아니 뭐 골대 맞고 저렇게 들어가. 와 자 경기 종료됐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4-0. 강등이 확정된 셰필드를 상대한다고 하더라도 토트넘이 이렇게 시원하게 경기를 좀 푸는 이런 경기들이 있어야 좀 분위기를 마지막까지 끌어올리면서 뭐 그것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산술적으로 남아있는 챔피언스리그 티켓에 대한 좀 이 희망을 살리든지 아니면 유로파 티켓을 따든지 뭐든지 간에 좀 도움이 되는데, 오늘 대승을 거뒀습니다. 후반전에 들어간 거는 3골이었어요. 베일이 멀티골, 후반전에 멀티골이니까 전반에 한 골까지 포함해서 해트릭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소니도 77분에 추가 득점을 하면서 4-0 대승을 거뒀습니다. 베일은 역시 마지막에 피니쉬를 하는 거 보면 뭐 이전의 만큼의 어떤 파워풀한 돌파나 스피드가 나오진 않지만 결정력이나 이런 거는 왜 이 선수가 괜히 월드클래스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었다. 골 장면들이 뭐 결정력이 다들 대단했습니다. 오늘 골들이 좀 어려운 골들이었었고 또 베일이 1-1 찬스 속에서 득점하는 코스를 본다면 굉장히 절묘한 코스로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런 걸 보면 베일의 어떤 슈팅 능력은 살아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특히나 또 손흥민이 베일에게도 도움을 해주면서 맞아요. 텐텐을 기록을 했었고, 전체적으로 공격 라인에서 굉장히 가벼운 모습이었었고 또 셰필드가 라인 구성도 제대로 되지 않고 맞아요. 공간에 대한 어떤 그 커버도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속도가 있는 손흥민 선수 또는 조그만 공간만 있어도 정확한 슈팅을 날릴 수 있는 베일이 있었으니까 득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다만 좀 아쉬운 점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해리케인이 오늘 슈팅 때릴 때마다 좀 힘이 많이 들어가는 모습. 소니랑 케인은 좋았는데 해리케인은 약간 좀 부담이 있는 건지. 소니랑 베일이 좋았죠. 아, 소니랑 베일. 네. 예.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의 득점하는 거 보면 진짜 옛날에 그 정말로 손흥민의 특유의 45도 각도에서 그렇죠. 왼발 오른발 가릴 것 없이 감아차는 거. 와, 그 슈팅을 또 오랜만에 봐서 이 기세를 좀 시즌 막판까지 좀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중요한 건 그 뭐야 로셀소 밟힌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거 좀 이해 안 됩니다. 사후 징계를 저는 꼭 줘야 된다고 보는 게 안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존 플렉이 밟았는데 그거는 누가 봐도 고의적으로 밟은 정황이 딱 눈에 보이잖아. 보고 난 다음에 밟았으니까 그게 실제로 처음부터 얼굴을 발불로 들어갔는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밟힌 건 여기였고 이만큼이 불로 부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거는 꼭 뭔가 징계 처리가 돼야 된다. 이건 필드 위에서 이런 일 다시 나면 안 되죠. 안 되죠. 진짜 큰 부상 당해. 네네. 이렇게 끝났으니 망정이지. 자, 소니는 오늘 경기에 3골과 1개 도움을 추가를 했습니다. 16골 10개 도움. 텐텐을 지난 시즌에 이어서 기록을 했고 지금 여러 시청자분들이 얘기하기로는 토트넘 역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에 뭐 대단한 기록을 보여줬고요. 공격 포인트가 26개라는 게 뭐 어마어마한 거죠. 예. 뭐 그 정도를 보면 될 것 같고 토트넘 다음 일정을 좀 체크를 할까요? 마지막에. 예. 제일 궁금한 게 좀 그런 건데 리즈하고 붙고 울버햄튼, 아스톤 빌라, 레스터 이렇게 연속으로 붙는데 뭐 토트넘 입장에서는 다 부담스러운 상대들이죠. 그럼요. 네. 특히나 이 순위 경쟁으로 봤을 때는 리즈는 일단 그냥 버거운 상대고 빌라, 레스터, 울버햄튼 빌라는 그렇다 치는데 레스터랑은 저게 마지막까지 이 티켓을 두고 싸우는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좀 부담이 될 것이고 오늘 굳이 하나를 더 얘기하자면 소니가 오늘 개인의 어떤 그 폼은 굉장히 좋았는데 이 왼쪽 라인에서 레길론이랑 아주 좀 유기적으로 뭔가 플레이가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씩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만한 라이언 메이슨의 어떤 이 전술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올 감독들이 그 부분을 좀 만들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레길론은 또 거치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그 부분은 조금은 더 좋은 조합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격수들 화려했다. 순위 네. 16, 10 대단하다. 2년 연속 텐텐. 토트넘 최초. 살려야지만 네. 안정권에 들면서 챔스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순위를 이제는 토트넘이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잡을 팀들을 뭐 지난 경기였던 맨시티전에서 진 거는 이해됩니다. 근데 이제 잡을 팀들은 다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위에서 미끄러지길 기다려야죠. 바라야죠. 그렇습니다. 네. 뭐 오늘 오랜만에 그래도 시원한 경기했고 소니도 골도 넣고 어시스트 했고 그 다음에 가레스 베일의 해트트릭 보는 맛도 좀 있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